시들시들하고 비라늄 된 유럽 제라늄 풍성하게 잘 키워서 1년 내내 예쁜 꽃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라늄 꽃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라늄 키우는 목적이 꽃 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제라늄 초보님이시면 무조건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오래도록 꽃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 온도, 햇볕, 통풍, 네 가지만 생각하시고 1년 이상 키웠고 두 분의 여름을 겪은 꽃님이면 영양제, 순따기, 가지치기도 해주어서 풍성한 꽃도 보시고 수영도 잡아가세요. 꽃꽃은 비교적 키우기 쉽지만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제라늄은 전부 유럽 제라늄 겹꽃 종류라서 키우는 방법을 알고 키워야 여름에 죽이지 않고 사계절 내내 풍성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망했다고 이제는 다시는 안 키운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폭망하신 꽃님은 유럽 제라늄 잘 키우는 방법만 알고 키우신다면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업는다는 말이 있듯이 3년만 지나면 제라늄 꽃 사계절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제라늄 한 개로 100개도 만들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 잘 키우시려면 물, 온도, 햇볕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풍성한 꽃 보시려면 통풍, 영양, 순따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7가지에 대해 꽃님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물주기. 물은 기본적으로 거덕이 마르면 줍니다. 거덕이란 화분 윗부분의 높이의 3분의 1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화분 속으로 넣어보고 물기가 안 묻어 나올 때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을 들어보고 가벼울 때 물을 주어야 됩니다. 제라늄 잎이 시들어서 축 처져 있을 때도 물 줘야 됩니다. 물 주는 시간도 여름에는 저녁에 시원할 때 주고 겨울에는 오전에 물을 줍니다. 물줄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물 주면 안 되고 화분 위에 흙이 골고루 다 젖도록 화분 가장자리로 빙 돌아가며 물 주어야 됩니다. 여름에 낮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물 주면 화분 안에 물이 뜨거워지고 제라늄 뿌리는 뜨거운 온도에 의해 세균이 생겨서 시커멓게 되면서 결국은 물은병 와서 죽습니다. 겨울에는 오전에 물 주면 낮에는 햇볕이 들어와서 따뜻하기 때문에 더잘 자랍니다. 제라늄이 잘 자라는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니까 내 베란다에도 온도계를 두고 적절한 온도 관리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봄, 가을에는 내가 시간 날때물 주면 됩니다. 6월경에 낮의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물 주는 양도 서서히 줄여가야 됩니다. 여름에 물 주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 참고하세요. 꽃에 물이 닿으면 꽃이 빨리 지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도 꽃이 빨리 집니다. 줄기나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줄기나 잎에 물이 닿으면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세균이 발생해서 물웅병 걸려서 죽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12cm 화분이고 화분의 거덕이 말랐다고 가정했을 때물 주는 양입니다. 낮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이하일 때는 종이컵 한컵 정도로 물을 듬뿍 많이 주어도 됩니다. 물 주고 나서 보면 화분 밑으로 물이 쪼로로로로록 흘러나오도록 주어야 합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간다면 물 주는 양은 종이컵 반컵 정도로 주고 화분 밑으로 쪼로록 흘러나오도록만 줍니다. 물 주고 나서 쪼로록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더 주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밤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 주는 양을 서서히 줄이고 종이컵 4분의 3컵 정도로 주고 화분 밑으로 쪼로로록 흘러나오도록만 줍니다. 물 주고 나서 쪼로록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또 주는 분들 계시던데요. 주지 마세요. 안 주어도 되어요. 또 주면 과습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 제라늄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 주는 횟수를 좀더 줄이시거나 물 주는 양도 줄여서 주어야 됩니다. 겨울에 키우는 장소가 따뜻한 환경이라면 제라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에 맞추어 물 주는 횟수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 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잘 자라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도 잘 죽지 않습니다. 기본만 안다면 꽃님들의 환경에 맞게 키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온도 관리. 공장에서는 온도 관리를 할수 있지만, 베란다나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온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낮에 창문 열어주고, 밤에 안 닫아주어서 냉해 입었다는 꽃님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냉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주면 베란다 온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베란다에 촛불로 양초난로 켜주는 꽃님도 있고, 전기난로를 밤에만 틀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여름에 베란다에 스큘레이터만 틀어주고 물 주는 양을 줄여주었더니 여름에 죽이지 않았어요. 여름에도 베란다 온도를 낮춰주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주면 됩니다. 정확한 온도 관리가 된다면 한여름에도 예쁜 꽃 핍니다. 작년에는 코로 낚시 무인 카페에서 식물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꽃이 많이 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농장의 판매 하우스에 꽃이 많이 펴 있었습니다. 농장에 오시는 꽃님들은 여름에 꽃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농장의 판매 하우스에는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찍은 판매 하우스 전경입니다. 여름에 꽃 피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꽃 보실 수 있지만 초보꽃님들은 여름에는 꽃 보는 것은 포기하고 봄, 가을, 겨울에만 꽃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여름에도 꽃 보시려면 물, 온도, 햇볕,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햇볕. 식물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햇볕입니다. 엄지 식물도 있지만 무조건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더욱더 햇볕을 많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햇볕은 밥이고 물과 영양은 반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이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고 줄기도 우짤합니다. 내 베란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4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식물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인데도 판매하우스의 식물 등 아래에 있는 제라늄들이 꽃이 활짝 펴 있으니 햇빛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 선반에서 식물 등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학장 연구실이라면 최대한 창가 쪽으로 선반을 배치하는 것이 좋고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식물 등을 촘촘하게 더 많이 달아주어야 됩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도 선반에 식물 등을 달아서 제라늄을 키웠었는데요. 확실히 식물 등에 있는 제라늄들이 꽃을 예쁘게 잘 만들고 한번 꽃 피면 더 오래 가기는 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좋은 정도의 광량으로 오랫동안 빛을 보여주니 꽃 피면 더 오래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식물 등을 달아주면 여름 장마기에는 햇볕도 없는데 식물 등이 있으니 물웅병 덜 와서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가드닝 할 때에는 아침 8시에 식물 등 켜주고 저녁 8시에 식물 등 꺼주었습니다. 자동 타이머를 달아주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니 편리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는 분홍색이었지만 요즘은 백색 등도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 백색 등 달아주면 됩니다. 노지 직광에서 제라늄 키우면 비라늄 되기 쉽고 물마름이 빨라서 물 자주 주어야 됩니다. 주택이라면 처마가 있으면 더 좋고 벽미치나 그늘을 만들어 주는 곳에 제라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 땅에도 심어 보았는데요. 물을 한 번도 안 주어도 살기는 합니다만 한여름에는 꽃안 피고 비라늄 되기 쉽고 봄, 가을에는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노지 직광보다는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심어 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월동이 안 되니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내로 들여야 됩니다. 여름 되면 꽃이 예쁘게 피지는 않지만 미모가 뛰어난 아이들은 여름에도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여름에 예쁘게 꽃피는 종류인 로즈보드계 제라늄도 있으니 물, 온도, 햇볕 세 박자만 맞는다면 베란다에서도 예쁜 꽃 오래도록 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님들은 물, 온도, 햇볕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영양, 통풍, 숨따기, 가지치기도 연습해 봅니다. 네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통풍. 통풍은 창문을 열어두면 다 해결이 됩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 동구인데요. 3월에 밤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부터 베란다 창문을 열어주고 11월에 밤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까지 창문은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겨울에는 낮에 창문을 열고 밤에 창문을 닫아주면서 키우면 되는데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었고 12월부터는 베란다 가장자리 창문 쪽에만 식물을 배치하지 않고 1cm 정도만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니 서큘레이트로 내부 공기를 24시간 순환시켜줍니다. 많이 더운 날에는 선풍기를 틀어서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제라늄한테 직접 가도록 하지 말고 멀리서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제라늄이 흔들리기도 하니 수행이 기울어져 있는 아이나 흔들리는 아이들은 지주대를 해서 고정시켜 주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베란다 창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으로 충분하고 따뜻한 날에 시간이 있으면 낮에는 창문을 열어주고 밤에는 닫아줍니다. 베란다에서 가드닝 한다면 그리대를 걸수 있으면 그리대에서 키우면 좋고요. 그리대에서도 비는 맞지 않도록 비가림해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대가 많이 있으면 꽃핀 아이는 안으로 들이고 꽃안핀 아이는 거리대로 보내고 돌아가면서 선수 교체해주면 베란다에는 더 많은 꽃 오래도록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영양. 햇볕은 밥이고 물과 영양은 반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만 먹어도 안 되고 반찬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밥과 반찬이 골고루 다 조화로워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제라늄도 좀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꽃보려면 영양은 꼭 필요합니다. 영양은 과하게 주면 여름에 무릎병으로 다 죽습니다. 영양은 비료를 주면 되는데요. 제라늄 비료로 많이 쓰는 것은 완효성 알갱이 비료입니다. 완효성이라서 서서히 조금씩 물줄 때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료 효과 지속 기간과 용기 용량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9월에 분갈이 하면서 3, 4개월용을 12cm 화분에 20알 정도 올려주었고, 1월에 3, 4개월용을 20알 정도 화분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속효성 비료인 액체 비료도 물에 타서 줍니다. 9월에 분갈이 마쳤다면 10월부터 액체 비료를 주는데요. 맹물, 액체 비료, 맹물, 액체 비료의 패턴으로 주면 됩니다. 용량은 제조사마다 다르니 꼭 사용 용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액으로 키우는 재배법은 재배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화분에서 키우고 있고 실내의 좁은 베란다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집 베란다는 작년 가을에 15cm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었고 원래는 분갈이 안 하고 100% 지렁이 분변토를 종이컵 한컵안 되게 위에 있는 흙만 조금 걷어내고 올려주었습니다. 완효성 비료인 노란색 알갱이를 30알 정도 3, 4개월용으로 추석 지나고 올려주려고 합니다. 2년에 한번 분갈이 해도 꽃 풍성하게 잘 피어주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액체 비료는 3월까지만 주고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비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완효성 비료라고 해도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비료 지속 기간이 3, 4월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순따기. 순따기는 순짓기, 순꼬짓기, 새순따기, 순지르기라고 합니다. 위에 나는 새순을 떼어내는 것을 순따기라고 합니다. 한 개의 가지에서 새로 난 순을 따주면 V자 형태로 두 개의 가지가 나고, 다섯 개의 가지에서 새로 난 순을 따주면 V자 형태로 두 개의 가지가 나서 10개의 가지가 생기니 더 풍성하게 키워서 예쁜 꽃 주렁주렁 달립니다. 순따기는 제라늄이 성장하기 좋은 온도인 낮의 기온이 15도에서 25도일 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순따기 할 때는 화분 안에 흙에 물기가 없을 때 해야 되고, 순따기 후에 물줄 때는 순따기 한 부분에 물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순따기 한 부분이 꼬득꼬득하게 다 마른 후에 물을 줍니다. 순따기를 해주는 이유는 1. 수영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2. 풍성하게 키워서 꽃 많이 보기 위해 합니다. 삽목한 제라늄 모종과 파종한 제라늄 모종도 순따기 해주면서 키우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순따기를 해주는 시기는 뿌리가 튼튼하게 자랐고, 줄기가 10cm 이상 되었고, 잎이 7개 이상 있다면 순따기 해주면서 키우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순따기 해주면 꽃대도 같이 딸 수도 있어서 꽃이 덜 피기도 하겠지만, 봄에 한꺼번에 풍성한 꽃 보시려면 가을과 겨울에 순따기 해주면서 수영을 잡아가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가드닝 할 때는 순따기 존, 가지치기 존, 꽃보기 존을 구분해서 키웠어요. 순따기 존의 아이들은 순따기만 계속해서 수영을 만들어 가면서 키우고, 가지치기 존의 아이들은 계속 가지치기만 해서 삽목도 하면서 키우면 재미있습니다. 꽃보기 존은 가장 명당자리 내어주고 계속 꽃 봐야 되니까 가지치기, 순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유럽 제라늄 잘 키우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키만 많이 큰 아이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키를 낮추어 줍니다. 베란다에서는 특히 키가 크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키우는 제라늄 종류가 많이 없고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가지치기 하지 말고 키가 큰 제라늄으로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 대구의 어느 꽃님 댁에서 제 키만한 제라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초보님은 가지치기 안 하고 그대로 키우면 오히려 더 오래도록 나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기 전에도 꼭 화분 안에 물기가 없을 때 해야 되고, 가지치기 한 후에 물 주는 시기도 자른 가지가 꼬득꼬득하게 다 마른 후에 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줄 때도 자른 가지 부분에는 물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어야 됩니다. 자른 가지 부분에 물이 가면 세균이 들어가서 줄기가 새카맣게 되면서 물웅병 걸려서 죽습니다. 순따기 가지치기를 적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적심을 하면 적심한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영이 예쁘게 잘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해서 수영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을 분갈이 할 때에 가지치기 안 해주면 계속 위로만 크는 아이들도 있으니 가지치기부터 먼저 해주고, 자른 가지가 다 마르면 분갈이 해줍니다. 가지치기, 분갈이 같이 해주어도 되지만, 우리는 초보니까 가지치기 먼저 하고 2주일 정도 뒤에 분갈이 해줍니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삽수가 생기니 삽목해서 식구를 늘리면 됩니다. 삽목 100% 성공하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삽목한 제라늄 모종과 파종한 제라늄 모종도 가지치기 해주면서 키우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시기는 뿌리가 튼튼하게 자랐고, 줄기가 10cm 이상 되었고, 잎이 7개 이상 있다면 가지치기 해주면 아래쪽에 겹가지도 생기면서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초보님은 제라늄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인 15도에서 25도일 때 가지치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될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 햇볕, 온도만 신경 쓰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제라늄 잘 키우는 방법을 알고 제라늄 키우면 우리는 꽃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